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부동산 공부법을 강의하는 홍승한이라 합니다. 자, 잘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 수업 과목이 이제 부동산 공시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목 특성을 좀 아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목이 뭔지 해가지고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은 아마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공시법이 뭐냐 이렇게 한번 쭉 확인해야죠. 뭐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두 번째가 이제 그 공간정보법 총칙 파트 한번 볼 거고, 그 다음 이제 뭐 지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지목에 관한 거 이제 이렇게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 내용이 우리 법에서 이제 가장 기본되는 사항들을 확인해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법학 과목이기 때문에 자, 좀 천천히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좀 뭐랄까요? 꾸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막 외운다는 줄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봐서 눈에 익어야 이제 좀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제 오늘 수업 과목이 부동산 공시법 그랬죠. 그래서 공시법이 뭐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처음 보는 단어는 자꾸 자르셔야 돼요. 그럼 이제 부동산 공시법 단어가 세 개가 있죠. 첫 번째가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 이제 공시가 있고, 그 다음 법이 있습니다. 단어 세 개죠. 첫 번째, 자, 부동산은 뭐가 있나요? 부동산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토지와 건물 이렇게 얘기했죠. 두 번째가 이제 공시라고 부릅니다. 자, 공시라는 말은 공적으로 널리 보여주자. 공시입니다. 공시. 그리고 이 공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등기라는 제도가 있고, 등록이라는 제도가 있고, 등기와 등록. 됐고. 그럼 이제 이걸 묶으면 법이 나와야죠. 첫 번째, 요새 토지를 등기하는 법. 토지를 등기하죠? 요걸 이제 앞으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부를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등기법은 많이 들어보셨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토지를 등록을 해야죠. 토지를 등록하는 법. 자, 혹시 자 그거 들어보셨나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지적도나 임야도, 그거를 지적공부라 불러요. 그 법률은 여기 있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두 개가 이제 토지 관련되는 두개 법입니다. 됐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자 건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물을 등기해야죠. 건물을 등기하는 법, 요거는 무슨 법? 건물을 등기한다? 요것도 이제 부동산 등기법. 자, 그러면 요 등기 대상은 부동산이에요. 토지 건물이 둘다 해당한다. 이제 그 뜻이고. 그다음 이제 또 건물을 등록을 해야죠. 건물의 등록. 자, 혹시 자, 그거 들어보셨나요?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 들어보셨죠? 그거는 거기 여기 있어요. 건축법에. 또 이제 현재 자 부동산 공시지가 들어보셨죠? 공시지가는 법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여기 있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공시하는 법 크게 16가지가 있대요. 법률이 16가지, 시행령 규칙을 합쳐서 500개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엄청 많아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현재 건축법은 우리가 이제 글로 보내 놨어요. 부동산 공법으로 공부하실 사항이고, 자, 부동산 가격 공시는 글로 가야죠. 부동산 학개론에 보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시법, 그러면 법률을 두개 공부할 거예요. 첫 번째가 부동산 등기법, 두 번째가 공간정보법. 두개 묶어서 이제 공시법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현재 부동산 세법 있죠. 세법 묶어서 이제 한 과목입니다. 이렇게 채.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공시법 세법 묶어서 한 과목이다 알고 계시고. 우선 첫 번째는 현재 보세요. 정식 명칭이 요거였어요. 부동산 등기법. 또 하나는 이제 여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두 개를 묶어서 지금 공시법 그랬습니다. 그럼 특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공시법 이런 법은 없어요. 요거는 하나의 만들어 놓은 명칭일 뿐이에요. 이제 명칭이고, 요두개 법률이 똑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 기능이 공시라는 제도예요. 공시. 그럼 한번 더. 자, 공시가 뭐냐? 또 따져봐야죠. 자, 첫 번째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를 을에게 이제 팔고 싶어 하겠죠. 그럼 갑이 을에게 자기 토지를 설명을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요 을은 우리 흔히 매수인 그러겠죠? 자, 매수인은
자, 갑이 말해주는 거 곧이곧대로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요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토지를 팔고 싶어 하죠. 그럼 문제는 을한테 토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 아니면 약간 부풀린다? 부풀리겠죠. 그래서 을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인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제 매매계약 관련해서 을이 알아볼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을, 저 토지에 이런 거 알아봐야 돼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알아봐야죠. 자, 한번 더. 자, 을. 자, 토지를 좀 사니까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겠죠. 또 지목도, 자, 중요합니다. 자, 을. 을이 토지를 사가지고 여기다가 건물을 짓고 싶어요. 건물을. 그러면 전답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자. 요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요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목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또 토지 면적 정확히 확인해야죠. 또 여기는 갑의 토지고 옆에가 병의 토지다. 그럼 경계 어딘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요거 알아봐야 돼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로가. 첫 번째. 이제 두 번째는 을. 저 토지의 이제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우리 그 뉴스에 가끔 그런 거 나와요. 아파트 임차인이 아파트 팔고 도망갔더라.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럼 소유자 누군지 정확히 확인을 해야죠. 또 만약에 갑의 토지에 전세권자가 있어요. 그 을이 토지를 사가지고 마음대로 사용을 못할 수도 있어요. 또 갑의 토지에 1억짜리 저당권이 있더라. 그럼 을 갑한테 매매 대금을 다 줘야 돼요? 아니죠. 자, 대금에서 1억을 빼거나 갚으라고 요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을,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 전세권자는 있냐 없냐, 저당권이 있냐 없냐 확인해야죠. 그래서 이두 가지인데,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불러요. 첫 번째는 이제 여기서 이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 묶어서 토지 표시라고 부릅니다. 확인해야죠. 두 번째, 을, 저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 전세권자가 있냐 없냐, 저당권자가 있냐 없냐 확인해야죠. 여기는 권리관계. 그럼 이제 요거요. 이제 계약 관련해서 매수인 을은 알아볼 사항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토지 궁금하더라. 요때는 을은 저 토지에 이제 지적 공부를 떼봐야 돼요. 지적 공부라는 말. 새로운 단어죠? 보셔야 되고. 요 지적 공부가 그거예요.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묶어서 이를 지적 공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또두 번째는 을은 저 토지에 권리관계 궁금할 때. 그때는 어떤 장부를 봐야 한다? 이때가 등기부를 봐야죠. 이렇게. 요새 첫 번째요. 지적 공부에 관한 법. 요 법이 요거예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두 번째. 자, 등기부. 등기부에 관한 법이 뭐다? 여기가 부동산 등기법. 그럼 이제 요거네요. 요두개 법률은 두개 장부로서 부동산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공시제도. 요 3번 더. 지금 지적 공부와 등기부가 있죠? 자, 요거 좀 보고 갈까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요. 자, 우리 흔히 이제 이렇게 하셨어요. 자, 사회생활 하실 때 이런 장부 많이 봤어요. 장부에 이제 뭐라 쓰여 있는지 장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게 이제 토지 대장입니다. 자, 기억이 나시죠? 자, 많이 때 봤어요. 자, 보시면, 자, 일단 확인할 사항은 첫 번째. 소재가 와 있어요. 소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지번은 1590번지. 소재 지번 와 있죠? 그 다음 이제 지목은 대. 면적은 66,736.2제곱미터. 이렇게 와 있네요. 그럼 이제 토지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와 있네요. 이렇게 이제. 확인해야죠. 그리고 오른쪽을 딱 보니까 소유자라고 돼 있어요. 소유자. 소유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안양시라고 돼 있네요. 자, 요즘 이제 뭔가 하면 요즘 이런 장부에서 개인정보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함부로 못 보여줍니다. 요건 제가 그때 왔어요. 안양시청 부지 있죠? 여기 안양시청 부지입니다. 이제 소유자는 안양시라고 딱돼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런 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자, 첫 번째 한 가지고 그러면 이제 토지 대장에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확인했죠. 이제 요 토지가 어떤 모양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또 알아볼게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요거 왔어요, 이제. 지적도 등본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자, 소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집원은 1590번지 돼 있고 그 밑에 딱 보니까 이제 토지 모양이 딱 나와 있죠. 요게 이제 토지 모양입니다. 그렇지? 가운데 1590에 대라고 돼 있죠. 이제 그럼 이렇게 되네요. 이제 지목이랑 면적 그 다음에 이제 손들이 있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계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되게 꼼꼼하게 딱 그려놨어요. 다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아 요런 모양이구나. 거의 직사각형 모양이네요. 딱 됐고 그럼 또 하나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신도시 지역에는요 장부가 한 개 더 있어요. 자, 한 개 더. 자, 하나 더. 요거 하세요. 이제 제목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무슨 뜻일까요? 자,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장부입니다. 자, 한 번 더. 여기 보시면 점을 찍어놨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나와 있습니다. 내 토지 모양을 똑같이 여기 그려준 거예요. 여기다가 점을 찍어놨어요. 1번 점, 2번 점, 3번 점. 그래서 요 점들에 이제 뭐를 구해놨다? 좌표를 다 잡아놨어요. 이렇게 이제. 그럼 요런 점은요. 자, 요 좌표 가지고 면적 계산을 딱 하면 그 면적이 정확할까요? 부정확할까요? 면적이 정확하겠죠. 지금 이제 우리 세 개 봤어요. 토지대장, 지적도, 또 하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걸 묶어서 이제 지적 공부라고 부릅니다. 됐고.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좀 이제 우리 이제 권리 관계 확인해야죠. 권리 관계. 자, 그때 보는 장부가? 그게 이제 요거죠. 등기부가 나와야죠. 이제. 자, 이 등기부입니다. 보세요. 현재 우리 옛날에는 등기부 등초본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런 말 안 써요. 지금은 이렇게 합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 그래요. 등기사항 전부증명. 자, 가로 속에는 자, 말소사항 포함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됐고. 자, 이제 확인할게요. 자, 등기부에요. 제일 앞부분에는 표제부가 있습니다. 표제부. 옆에 이제 토지 표시라고 쓰여 있죠. 표제부에는 뭘 적어라? 토지의 표시. 자, 그러면 자, 표시번호 1번. 접수는 1994년 4월 9일. 소재와 집원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간장동 1590번지 똑같죠. 네, 지목은 대. 면적은 67362제곱미터. 아까 요 글이 거기 나왔었네요. 토지대장에 또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제 한번 적어놨고요. 이제 자 표제부예요. 그다음 이제 갑구라고 돼 있습니다. 갑구. 갑구 옆에는 여기 적어놨어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다. 그래서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접수는 1995년 1월 19일 2334호 돼 있고 등기 원인은 1992년 11월 27일 매매 이제 안양시가 토지를 사왔네요. 매매를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끝에 있고요. 여기 이제 자 소유자 안양시라고 딱 쓰여있죠. 이제 그래서 요 갑구 양식 딱 보셔야 돼. 요런 양식이구나 이렇게 됐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그 밑에는 을구가 있습니다. 을구고 을구를 적어놨어요. 이제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다. 그럼 이제 갑구에는 뭘 적어주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래서 여기 딱 보니까 기록사항 없음 돼 있어요. 안양시청 부지죠. 그러니까 안양시청이 이 토지를 뭐 담보로 제공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을구에 아무 등기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확인해야죠.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등기부예요. 자, 이렇게 불러요. 등기사항 전부증명. 제일 앞에는 표제부. 표제부는 뭘 적어라? 토지의 표시를 이렇게 이제. 아니, 건물 등기부라면 건물 표시가 오겠죠. 그 다음,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뭐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런 장부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중요한 장부입니다. 이제 쭉 보셔야 돼요. 보셨고, 한 번 더 돌아와서. 자, 다시 이제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지적 공부에 관한 법 여기가 이거 이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이고 자 등기부에 관한 법이 뭐다?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법. 그럼 이제 자 이제 명칭하셨고 우리 시험 대비를 해야죠. 자 우리 시험은 이렇게 옵니다. 등기법은 12문제가 옵니다. 12문제 나와요. 그다음 이제 공간 정보법이 12문제 합쳐서 24문제. 그럼 나머지 세법이 16문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공시법, 세법은 한 과목이에요. 이렇게 이제 묶어서 이제 40문제입니다. 또 이제 우리 시험은 과락제도가 있죠. 그럼 과락 어떻게 정해요? 공시법하고 세법은 묶어서 한 과목이에요. 묶어서 한 과목. 그래서 묶어서 그냥 이제 40 넘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무조건
이제 계획을 세워야죠. 자, 계획이요. 자, 우선 공간용어법 12문제 나와요. 12문제 나오면 요거는 최소한 11개는 맞히셔야 돼. 지금 제가 최소한 그랬어요. 최소한.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속으로 또 그러시죠. 차, 그게 말이 되냐? 또 그러실 거예요. 자, 근데 자, 혹시요. 사회생활 하실 때 공간정보법 들어보신 분 거의 없어요. 뭔가 하면 현재 요거는요. 자, 사회에서 많이 안 쓰는 법 중에 한 법이에요. 또 특징이 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양이 되게 작아요. 양이 작기 때문에 문제를 함부로 못 내요. 그래서 여기는 12문제가 나오면 최소한 11문제는 기출문제 반복이에요. 나오던 형태가 또 나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제. 그래서 요거는 11개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고. 자, 등기법은 12문제 나옵니다. 근데 등기는 좀 어려워요, 진짜. 이유가 있어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 을이 갑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면, 이제 갑이 을에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줍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줬고,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넘겨줬다. 그럼 을은 이제 소유자일까요? 아직 소유자가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그렇죠? 을이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그래서 현재 우리는 보세요. 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 매매계약만으로 권리가 변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죠. 뭐까지 해야 한다? 등기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요 등기는 언제나요? 이렇게 합니다. 민법. 매매는 민법상이죠. 그래서 민법과 등기의 관계는 이렇게 합니다. 사고는 누가 치고? 사고는 이제 민법이 치고 뒤처리하는 게 등기법이에요. 그래서 뭔가 중요한 게요 등기는 민법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민법과 등기를 같이 공부하죠. 그래서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에 등기를 잡아놓으시면 민법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야죠, 이제. 그래서 등기법과 민법이 같이 가는 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건 이제 등기는 어려운 대신에 꼭 하셔야 돼. 민법 때문에. 됐고. 이건 이제 12문제가 나오면 이 중에서 보통 한 7개 정도는 맞출 수 있어요. 7개. 7개가 뭔가 하면 이거는 나오는 데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이제. 기출문제 반복되는 부분. 그래서 잡아놓으셔야 되고,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 등기법은 이제 어려운 대신에 나오는 부분은 비교적 정해져 있다. 자, 이유가 뭔가 하면 어려운 법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면 다 까락이에요, 그냥. 함부로 안 내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목표는 요거예요. 공시법 24개 나오면 한 18개 정도는 맞힐 수 있습니다. 18개 맞으면 몇 점? 45점. 세법 한 100개 맞으면 60 넘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계획을 잘 세우세요. 그리고 제가 되게 편안하게 얘기하죠? 60점을. 자, 근데 이유가 뭔가 하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공간정보법. 요 법률이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제 가장 효자 과목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요 파트를 조금 더 보셔야 돼요. 그 특징은 뭔가 하면요. 자, 초반에 공부하실 때 해보면 등기는 되게 사람들이 쉽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들어봤거든요. 등기란 말을. 자, 근데 요 보세요. 공간정보법. 명칭이 낯설어요. 얘는요. 되게 싫어해, 사람들이요. 뭐 저런 법이냐 자꾸 이러세요. 근데 안 그래요. 요거는 이제 요거만 끝나면은 오히려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일단 초반에 공간용어법 여기 좀더 보셔야 돼. 보시고 잡아놓으세요. 가장 효자 과목입니다. 그리고 등기는 어렵지만 잡으셔야 돼. 왜? 민법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 법률에 관한 이제 간단한 이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됐고 일단 수업은 요 파트를 먼저 할 거예요. 공간용어법 부분을 이제. 먼저 초반 좀 잡으셔야 돼 이제. 그래서 일단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장부하면서 다시 이제 쭉 확인해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자, 첫 번째 이제 자, 공간정보법 총칙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출제 포인트는 제가 좀 빼놨어요. 일단 그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빼놨고 일단 총칙 보시면 자, 넘어가서 자, 우리 책을 보시면 이제 거기 자, 일단 파란 종이 딱 보시면 이제 파트 1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파트 1 됐고 일단 앞에서 이제 보면 잡으셔야 돼. 공간정보법부터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서 이제 뭐 출제 경향 포인트 쭉 나와 있고요.
넘어가서 이제 자, 10페이지 하면 총칙이 나와 있습니다. 총칙. 그래서 일단 제목은 이제 자, 공간정보법 총칙이라 표현하고요. 이 총칙 파트는 출제 비중은 되게 떨어져요. 우리 최근 10년간 딱 두 문제 나왔죠? 그때 두 문제 나왔고.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용어를 아셔야 돼요. 기본적인 용어들. 용어 잡아놓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칙 파트는 크게 이렇게 이제 6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 흔히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제 지적의 의. 또 이제 법률의 목적. 뭐 지적의 분류. 또 이제 지적의 기본 원리. 뭐 기본 이념 그래요. 또 이제 그 다음 이제 지적과 등기의 비교. 마지막 용어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파트는 용어 정의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 잘 보셔야 되고, 일단 여기서 이제 지적과 등기 비교 이 파트 나중에 이제 등기법을 보고 나서 그 후에 보셔야 돼요. 이제. 자, 우리 법률이 두 개니까. 자, 또, 그래서 이제 명찰 다 잡아놓으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총칙 파트는 막 외우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쭉 들어보시고, 이제 기본적인 원리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요거 하세요. 총칙. 자, 보시고 총칙이고,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서술 파트고, 첫 번째 제일 먼저 이제 요 단어가 왔어요. 지적의 의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뭔가 하면, 현재 정식 명칭은 공간정보법 그랬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제 첫 번째가 지적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지적이 뭐냐? 요걸 한번 이제 들어보셔야 돼. 지적인데, 자, 이제 첫 번째 잠깐 봐주시면, 현재 지금 법률을 우리가 이제 공간정보법 그랬죠. 자, 이제 보세요. 요 법률이 개정사가 좀 한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 법률은 원래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를 지적이라고 불렀어요. 지적법. 요게 정식 명칭이었어요. 지적법.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2000년 초반에 4대항 사업했죠. 근데 이 법률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왔어요. 이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법.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좀 잘 안 써지나요? 자, 보시면 이제 여기 다시. 자,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법. 개정이 됐고. 그 후에 사대항사업 끝나고 또 바뀌었어요. 공간정보법.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일단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원래 법은 지적법이었습니다. 지적법. 이게 우리 법이었고. 그럼 이제 이렇게 했어요. 2000년 초반에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랬죠. 자, 사대항사업을 빨리 해야 되겠는데. 자, 보세요. 기존 법에서 측량법이 하나가 있었고요. 측량법. 두 번째 요게 있었어요. 수로조사법. 지적법. 세 개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뭔가 하면 요 세 개 법률이 똑같은 목적을 추구해요. 토지를 측량하자. 자, 같은 목적을 추구합니다. 근데 법 세 개가 따로 있으니까 절차가 자꾸 중복이 돼버려요. 그래서 법을 한 개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온 게 요거예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법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여기서 요거만 나와요. 지적법 파트만. 근데 그 후에 바뀌었죠. 또 바뀌었어요. 공간정보법. 특징은 여기는 법률의 개정은 없었고요. 명칭만 싹 바꿔놨습니다. 이제 공간정보법.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식명칭은 요거였어요. 공간정보법인데 그냥 줄어서 그냥 지적법 그래도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지적이라는 말. 그래서 보시고 요 지적이라는 말. 요 지적은 이렇게 하세요. 지자는 땅지자. 적자는 장부적자. 이렇게 하세요. 지적이라는 말은 토지에 관한 장부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 누가 이제 지적이 뭐냐 딱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딱 세 단어입니다. 첫 번째 이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렇게 하세요. 자, 다시 지적이 뭐다?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게 지적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관리하겠다 그 뜻입니다. 됐고. 그래서 우리 책을 잠깐 봐주세요. 자, 11페이지 협의에 따른 3요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등록객체는 토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적의 대상은 토지입니다.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등록 공부. 장부죠? 여기 이제 지적 공부가 되는 거고. 지적 공부라고 기억하시고. 3번에 이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다시 간단하게. 지적이 뭐다?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하나 의문점. 자, 그럼 다시요. 요 지적이란 말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합니다. 그랬죠. 문제가요. 요 등록은 누가 할까요? 등록은? 원칙 국가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기 이제 등록은, 원칙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국장. 원칙은 국장. 근데 문제가 있죠. 자, 국토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를 등록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이걸 이제 앞으로 지적소관청에다가 위임을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다시 자 지적이 뭐라고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지적입니다. 이 등록은 원칙은 누가 하고? 국자. 실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이유는 뭔가 하면 국장의 등록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소관청에서 결정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이 이제 주요 포인트입니다. 자, 제가 볼게요. 자, 11페이지 제일 끝에 동그라미 2번. 자, 별표 하나 딱 쳐주시고. 자, 별표입니다. 자, 국토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자표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한다. 이 등록은 원칙은 누가 한다? 국장. 요게 이제 법률 조문이에요. 매년 이제 뜨는 포인트입니다. 하나 보셨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기타. 기타에서 자 이제 4번에 1번 등록 주체는 자 지적 사무는 국가 사무이므로 등록 주체는 국가기관장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 줄거주세요. 국가기관장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 그걸 한 단어로 그렇게 불러요. 지적 소관청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줄거주세요. 자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 있을 때.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그 두 문장 기억하세요. 다시 자 지적이 뭐라고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렇게 했고요. 요 등록은 원칙은 누가 한다? 원칙은 국자. 실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자 우리 지금 두 문장 줄었죠? 그 두 문장이 현재 법률 조문이에요. 매년 이제 그 시험 나오는 그 기본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세요. 다시 지적이 뭐다?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등록은 누가 하고? 원칙은 국장. 실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일단 제의 하나 이제 두 문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 그럼 두 번째 이제 자 13페이지 문제. 요거 하세요 이제 법률의 목적. 자 흔히 이렇게 합니다. 일조를 이렇게 불러요. 여기를 입법목적 그래요. 법을 만든 이유가 뭐냐. 자 다시 원래는 지적법이었죠. 개정이 됐어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법. 요 세 개가 똑같은 목적을 추가합니다. 그 똑같은 목적이 뭐다? 그게 토지를 측량하자 그 말이죠. 이제. 그래서 요 법률 만든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조는 아셔야 돼. 그래서 책을 줄준 거 볼게요. 자 이 법은 자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하나 줄 긋고 이제 요 포인트예요. 자 측량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하나 두 번째 지적 공부와 부동산 조합 공부에 작성 및 관리하고 그 다음 이제 요 두 개를 통해서 법률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 이제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하나 이렇게 또 하나가 이제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 네 개 줄거주셔야 돼. 다시. 자, 1조. 우리 1조는 입법 목적 그래요. 이제 법률의 입법 목적은 이제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측량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첫 번째. 자, 그러면 측량하고 나면 일정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는 이제 지적 공부나 부동산 조합 공부에 작성 관리해야죠. 요 두 개를 통해서 이제 법률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이 두 가지. 세 번째가 이제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하나. 또 하나 이제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조 보셔야 되고, 1조에서 특히 두 가지 보셔야 돼. 특히 두 가지.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하나. 또 하나 이제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그래서 그 두 개 줄 준 거 주세요. 자, 박스 밑에 1번. 국토의 효율적 관리. 자, 그래서 우리 법률은 이 토지가 이제 어떻게 쓰이고 있다. 알려주는 게 목적입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그럼 이제 요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제 국민의 소유권을 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입법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가끔 시험에 뜨거든요. 자, 이렇게 낼 거예요. 자, 법률 1조에 규정된 입법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쭉 쓰다가요. 여기 바꿔놔. 국토의 효율적 개발 요렇게. 그러면 OX.
X죠. 자, 이유. 현재요. 우리 법률은, 자, 이거요. 이 토지가, 자, 지목이 뭐고, 면적이 얼마다. 알려준 게 목적이에요. 알려주면. 이제 도시개발법, 국토법에서 여기를 개발하자 그러겠죠? 그래서 개발이 오면 틀린 말입니다. 관리가 와야죠. 이제 이렇게. 이렇게 문제네요. 자, 또 이제 옛날 시험에 이렇게 한번 나왔죠. 법률일조에 규정된 입법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공공복리 증진. 자, 공공복리 증진. 좋은 말이죠. 이거 답이에요? 답이에요. 왜? 법의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자, 뭔가 하면, 공공복리 증진. 좋은 말이죠. 자, 좋은 말이긴 한데, 법의 규정은 없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렇게 아셔야 돼. 이제. 그래서, 일단은 1조. 1조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이제 됐고. 됐고. 그럼 넘어가서 이제, 그 다음. 지적제도의 분류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자, 보시고. 요 분류 파트는 이렇게 하세요, 이제. 시험에서 문제가 출제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신 여기는 이제 용어 뜻만 쭉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뜻이다 정도 하시면 되고, 막 세부적 사항까지는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됐고, 이제. 그래서 또 요 분류를 크게 이제 네 개로 잘라놨어요. 첫 번째가 이제 역사적 발전 과정에 따라서. 하나,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경계 표시 방법에 따라서. 세 번째는 이제 등록 차원에 따라서. 네 번째는 등록 의무에 따라서. 그 네 개로 잘라놨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요거 왔어요. 첫 번째, 역사적 발전 과정. 자, 요거죠. 지적제도가 어떤 과정으로 발전하는가. 그럼 다시, 자, 지적이 뭐라고요? 지적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등록은 원칙은 누가 한다? 원칙은 국장. 자, 그러면 국장이 보세요. 국장이 지적 공부에 토지 등록을 왜 했어요? 토지 등록을 왜? 지적 공부로 세금 걷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첫 번째 나온 이건 요거 이제 세금 걷자, 세지적. 그래서 모든 나라에 지적이 나온 이유는 똑같아요. 지적 공부로 뭐 한다? 세금 걷자 그 뜻입니다. 그러다 시간이 쭉 흘러서 이제 17세기, 18세기 왔어요. 그럼 이제 국가가 이제 국민들한테 세금 내라 그러죠. 뭐 국민이 막 대들어요.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돼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자 세금 걷으려고 지적공부를 뒀다 이렇게 하면 국민이 호응을 해요 안 해요? 호응을 안 하겠죠? 살짝 바꿔야죠. 국가가 지적공부를 왜 만들었다?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하려고 그 말입니다. 이게 법지적이에요.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자 1960년 이후에 새롭게 나왔어요. 어떻게 지적제도가 세금과 법만 추구하냐. 세금과 법도 포함시키고 토지 관련되는 모든 정보를 종합시키자. 이걸 이제 다목적 지적 그럽니다. 이렇게 3등에 발전합니다.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해요. 토지 표시 그러면 6가지 나와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다시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가지인데 그러면 세지적. 세지적 제도에서는 표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자, 세금 걷자. 뭐 따라서? 그렇죠. 여기는 면적 따라서. 그래서 요 세지적은 이제 여기는 면적이 중심입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이제 법지적 그랬어요. 소유권을 보호해야죠. 그럼 소유권을 보호할 때는 표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자, 뭐가? 여기는 이제 경계 중심이죠. 자, 이유 보세요. 인접한 토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 이제 갑의 토지랑 을의 토지다. 갑과 을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나눠져야 돼요? 그치. 경계가 나와야죠, 이제. 경계가 정해지면 소유권이 나눠질 거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그게 이제 경계 중심 이렇게 이제. 그럼 다목적, 다목적은 말 그대로 자 세금과 법도 포함시키고 토지 관련되는 모든 정보를 종합시키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자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 무슨 지적을 취한다? 무슨 지적? 좀 전에 나왔는데요. 1조에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그럼 우리는 이제
법치적 그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자, 우리는 법상은 법치적입니다. 법상은. 자, 그런데 실제로는 무슨 지적이다? 세지적이에요. 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는 이제 법치적 그러셔야 돼요. 문제 풀 때는. 자, 근데 이제 실제로는 무슨 지적? 세지적. 이거는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이제 지적 공부는 이제 세금을 걷는 근거로 쓰이고 딱 그 뜻입니다. 됐고. 첫 번째 하나 주고 이거 용어 뜻만 아시면 돼요. 자, 두 번째가 이제 경계의 표시 방법. 말 그대로 토지 경계를 어떻게 표시하는가. 경계 표시 방법이죠. 됐고. 요새 이제 보세요. 요건 다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이제 도회 지적이 있고 좌표 지적이 있다. 자, 도회 무슨 뜻? 그림으로 풀어놨다. 뭐 그 뜻이고요, 이제. 좌표 지적 그러면 경계를 어떻게? 좌표로 그려놨다. 좌표를 찍었다. 그 말이죠. 자, 보세요. 자, 우리 흔히 앞으로 이제, 좀 전에 아까 우리 그거 봤죠? 지적도 봤죠? 경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다 그려놨죠? 그게 이게 도회 지적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는 요 도회 지적인데 도회 지적의 장점은 뭘까요? 장점은 자 보세요. 도면을 딱 보니까 경계를 한눈에 알 수 있죠. 앞으로 이제 도회 지적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는 시각적 파악이 용이하다. 쉽게 알 수 있으니까 딱 보고 나서.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도회 지적은 내 토지를 그림으로 그려야죠. 그 문제예요. 내 토지를 실제 모형과 똑같은 크기로 똑같이 그릴 수 있다 없다. 그릴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축척으로 줄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보세요. 축척이 이제 500분의 1이다. 자, 500분의 1은 무슨 뜻이에요? 500분의 1은? 이거는 지도의 1cm는 500cm. 그럼 몇 미터죠? 5미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요. 500분의 1 용알은 뭔가 하면 실제로 5m가 지도 얼마다? 1cm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밀한 도면입니다. 한 번 더. 축척이 6,000분의 1이다. 6,000분의 1은 무슨 뜻? 지도의 1cm는 6,000cm. 몇 미터? 60m. 이 뜻이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6,000분의 1 이 말은 실제로 60m가 지도의 얼마다? 1cm예요. 그럼 만약에요. 학교 운동장 한 변이 120m예요. 120m? 그럼 거기를 6,000분의 1로 딱 그리면 120m는 얼마로 그린다? 60m가 1cm니까 120m는 2cm. 그럼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학교 운동장을 요만하게 딱 그리면 요렇게. 문제가 내 토지를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비율로 줄이기가 쉽다 어렵다. 줄이기가 이제 어려워지겠죠 이제. 그래서 도회 지적은 단점이 그거예요. 정밀도가 떨어진다. 이제. 그럼 정밀도 이제 올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나온 게 뭐다? 그게 좌표 지적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자 갑의 토지죠. 이 경계 점에다가 찍어 점을 찍어 이렇게 이제 점을 찍어놓고 요 점에 이제 뭘 구한다? 좌표를 구해야죠. 그래서 좌표 가지고 수학적 계산합니다. 요게 이제 좌표 지적. 자, 아까 우리 그거 봤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제. 자, 그럼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이제 장점이 뭐다? 장점이 정밀도가 높다. 단점은 이제 막 아까 봤죠? 좌표에 막 이상한 숫자가 쓰여 있어요.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겠죠, 이제. 명칭 보셔야 돼. 그럼 이제 결론은 현재 우리나라는 자 경계 표시 방법 원칙은 멀치하고 원칙은 요거예요. 도회 지적 이렇게 예외적으로 좌표 지적도 취하고 있다. 아까 봤죠 장부 무슨 장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봤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칙도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둘 다. 그다음 이제 등록 차원은 토지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다시 잘라서 두 가지. 2차원 지적이 있고 3차원 지적이 있다. 또 나왔어요. 이제 2차원, 3차원 명칭 보시면 되고. 자, 이제 2차원 지적은 요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도면을 딱 보면요. 어떻게 그려놨죠?
토지를 이렇게 평평하게 그려놨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2차원적입니다. 그렇게 해요. 수평지적, 평면지적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3차원은 여기다가 높이까지 나타내보자. 높이까지. 이게 3차원입니다. 다른 말로 입체지적, 공간지적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명칭 보시고, 그럼 이제 우리는 도면이 가장 중요한 장부죠, 아직은.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는 무슨 지적이다? 여기 이제 2차원 지적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예외가 없죠. 그럼 등록 의무는 또 이제 두 가지. 여기 다시 이제 소극적 지적이 있고 적극적 지적이 있다. 소극적, 적극적. 하나 더. 아까 우리 했어요. 자, 지적이 뭐라고요? 지적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등록은 원칙은 누가 하고? 원칙은 국장. 실제 등록은 저 소관청이 그랬죠? 자, 이거예요. 우리 등록은 국가의 역할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무슨 지적이다? 여기 이제 우리는 적극적 지적 그래야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여기 뜻이 쓰인 나온 용어들은요. 용어 뜻만 아시면 돼요. 막 세부상까지 언급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원리 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명칭도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이제 14, 15, 16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6페이지. 핵심 클릭이라고 되어 있죠? 자, 한번 보시죠. 자, 우리나라의 지적제도. 1번, 발전 과정에서는 법지적. 자, 이렇게 해서 제가요. 자, 누가 물어보면 법지적 그러세요? 자, 실제로는 무슨 지적? 세지적. 그렇게 하셔야 법률이 이해가 가요. 이제 됐고. 두 번째가 이제 경계 필요한 법은 원칙은 도외지적. 예외적으로 이제 좌표지적도 취하고 있다. 됐고. 자, 등록 차원에 따라서는 이제 2차원 지적. 등록 의무는 적극적. 그래서 명칭 보시고 막 열심히 외우시거나 그럴 파트는 못 됩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요거 왔어요. 이제 법률의 기본 이념. 그럼 흔히 이렇게 해요. 기본 원리다. 여기 이제 다섯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니까 용어 뜻만 여기도 아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다섯 가지. 첫 번째는 요거 왔어요. 지적 국정주의다. 자, 또. 자, 다시. 지적 국정주의는 무슨 뜻? 자, 앞으로 처음 보는 단어는 자꾸 자르세요. 그래서 요 지적 국정주의는 이렇게 하시면 돼. 지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정하여 주자. 지적 국정주의. 자, 또 여기서 지적에 관한 사항은 그랬죠? 요 말은 그렇게 하시면 돼. 이제 요 말은 다른 말로 토지 표시는 그 말이에요. 토지 표시는 토지의 표시 누가 정하여 주자? 국가가 정하여 주자. 지적 국정주의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이게요. 토지의 표시는 이제 국가가 이제 결정한다 그 말입니다. 됐고. 자, 두 번째 지적 형식주의. 다른 말로 지적 등록주의예요. 그래서 지적 형식주의다. 다른 말로 등록주의다. 자, 다시요. 묶으세요. 자, 지적 관련되는 사항이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등록이라는 형식을 요한다. 이렇게 하세요. 다시. 지적 관련되는 사항이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등록이라는 형식을 요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 자, 무슨 뜻인가 보세요. 자, 을의 토지인데 보세요. 을의 토지가 자, 지목이 자, 전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전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전. 이렇게. 이걸 현재 대로 쓰고 있어요. 다시요. 지적 공부에 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대로 쓰고 있다. 그럼 이 토지는 지목이 뭘까요? 아직은 전이에요. 등록한 대로 가야 되니까. 그럼 얘는 언제 지목이 돼가 된다? 대로 등록한 때 그 말이죠. 이제. 그래서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다시 묶을게요. 자, 지적 관련되는 사항이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등록이라는 형식을 요한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등록한 대로 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중요한 포인트니까 명칭 알고 계셔야죠. 용어 뜻. 세 번째가 이제 지적 공개주의다. 또 지적 공개주의는 무슨 뜻? 지적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공개해주자. 그 말이죠. 자,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지적에 관한 사항은 그랬죠? 뭐 다른 말로 그렇게 해도 되겠죠. 토지의 표시는 이제 공개해주자. 공개주의고, 공개주의는 이제 그 책장 한번 봐주시면 17페이지 지적입니다. 첫 번째, 지적공부의 등초본 교부.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지적 공부를 등쳐본을 떼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보여주니까 이거는 공개주의 표현이 아니다. 공개주의 표현이 되겠죠. 이제 됐고. 두 번째는 지적 측량 성과. 자, 또 제목이 지적 측량 성과 그랬죠. 성과는 서류예요. 우리가 이제 지적 측량 끝나면 그 서류도 보여줍니다. 자, 장부 보여주니까 그것도 공개주의 이제 표현이 되겠죠. 이제. 자, 됐고. 또 하나. 3번 끝에 줄 그으세요. 3번에 두 번째 줄 끝에. 경계 복원 측량. 여기서 이제 경계 복원 측량은 무슨 뜻? 경계를 복원시켜주겠다 그 말입니다. 자, 뭔가 하면요. 도면을 딱 보니까 도면에 경계 올라가 있죠. 근데 문제가요. 이 도면을 가지고 토지에 딱 갔어요. 이 경계가 눈에 보여 안 보여요? 경계가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경계 어디 있는지 확인시켜줘야죠. 그래서 도상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그게 경계 복원 측량이에요. 그럼 복원 측량은 경계 알려주는 거죠. 공개주의 표현이 아니다. 표현이 될수 있죠. 그래서 옛날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지적 공개주의의 표현이 아닌 것은 이렇게 이제 명칭 보시면 돼. 말 그대로 이제 앞으로 지적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공개해 주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 이제 자, 네 번째는 요거 왔어요. 이제 실질적 심사주의다. 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적은 무슨 심사주의다? 실질적 심사주의다. 사건 보시죠. 자, 을의 토지가 이제 좀 전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지적 공부에 전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현재 대로 쓰고 있다. 그 을은 이제 뭘 바꿔야 될까요? 지목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을이요. 네, 지적 소관청에 딱 와서 지적 소관청에 지목 변경 신청을 딱 해야 돼요. 지목 변경 신청을. 그럼 이제 보세요. 을이 소관청에 이제 지목 변경 신청할 때는 을은 소관청에 관련 서류를 가지고 와야 돼요. 서류를. 그럼 소관청은 이제 을이 가지고 온 서류 심사했죠? 이상이 없어요. 그럼 지목을 이제 무조건 대로 바꿔준다? 아니면 몰래 나가서 확인도 해야 한다. 확인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이거예요. 요 지적 소관청은 이제 가보세요. 을이 지목 변경 신청을 하면 을이 가지고 온 서류 심사했죠. 또 하나 몰래 나서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묶어서 여기가 이제 실질적 심사주의다 그 말입니다. 실질적 심사주의. 앞으로 자 우리 이제 요 지적법 또는 공간정보법 요 법은 무슨 심사주의다? 이제 형식 아 여기 이제 실질적 심사입니다. 이제 실질적 됐고. 그럼 마지막에 이제 자 직권 등록주의. 토지 등록은 원칙은 누가 한다? 원칙은? 아까 우리가 국장이 그랬잖아요. 국장이고.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이. 그래서 토지 등록은 국가의 이제 역할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섯 개 묶어서 흔히 그렇게 해요. 다섯 개 묶어서 이제. 지적의 5대 이념 그래요. 5대 이념. 다섯 가지니까 5대 이념이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앞글자 묶어서 또 지지실직 그러지 말고. 한 개도 안 남죠. 이렇게 하세요. 여기는 국형공 실직 이렇게 하세요. 국형공 실직 다섯 가지 이제 명칭 함축 보시라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자 기본 용어들 자꾸 보셔야 됩니다. 이제 보시고 확인하시고 17페이지, 그 18페이지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넘어가서 19페이지 가시면 5번에 지적제도와 등유도 비교라고 되어 있죠. 요 표는 아직은 보지 마세요. 왠가면 요 표는 좀 이따가 우리는 나중에요. 등기를 공부하고 그 후에 보셔야 돼. 지금은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별표 하나 딱 치시고, 별표 하나. 이거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 가서 20페이지 요건 좀 아셔야 돼. 요건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이거 이제 다섯 번째고요. 지적과 등기 비교인데, 그 밑에 위에 박스 있죠? 자, 그거 좀 이해하셔야 돼, 이제. 자, 위치를 제가 바꿔놨네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지적 소관청, 대장 소관청이죠? 거기서 이제, 요 지적 공부는 거기 있어요. 대장 소관청에 있고. 그럼 이제 등기부가 이제 등기소에 있습니다. 저 제가 동의 기간을 적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 공부는 어디서 복원하고, 대장 소관청이. 대장 소관청을 지적 소관청 그래도 같은 뜻이에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등기소에는 뭐가 있다? 등기부가 있다. 이 문제였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좀 아까 우리가
자, 등기법에는 등기부가 나오고, 공간 정보법에는 지적 공부가 있습니다. 그랬죠? 이게 이제 다르다 그 말입니다.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에 장부가 두개 있어요. 등기부도 있고 지적 공부도 있고. 그럼 만약에 양자가 불일치하면 돼요, 안 돼요? 안될거 아니에요. 발생할 수 있죠.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자, 하나의 토지에 장부가 두개 있다. 등기부도 있고 지적 공부도 있고. 앞으로 권리 관계는 뭐를 기준할까요? 권리 관계는 등기부가 중심이에요. 권리 관계. 그래서 이게 이제 권리 관계.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앞으로 토지 표시는 지적 공부가 중심입니다. 토지 표시는 자, 뭐가 중심이다? 여기 이제 지적 공부가. 포인트 같은 거 잡으세요. 다시 잡아서. 다시.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에 장부가 두개 있다. 등기부와 지적 공부. 그래서 권리는 뭐가 기준이고? 등기부 중심이고. 토지 표시는 지적 공부 중심입니다. 그 문제가 이제 보세요. 문제가. 이제 소유자가요. 갑에서 을로 바뀌었어요.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 그럼 이때는 등기 먼저 바꿔요? 지적 공부 먼저 바꿔요? 등기 먼저, 지적 공부 먼저. 소유자는 권리 파트죠. 그땐 저거 바꿔야죠. 등기부를. 바꿨고, 그럼 이제 이때는 등기 소가 지적 소관청에다가 알려줘야 돼요. 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쓰여 있었으니까 알려줍니다. 이렇게 이제. 요거를 이제 앞에 이렇게 보세요. 여기를 이제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라 불러요. 다시. 자, 소유자가 바뀌면 이때는 대장 먼저, 등기 먼저? 이때는 등기 먼저. 등기를 바꿨고. 이때 이제 등기소가 지적 소관청에다가 대장 소유자를 울루바꿔로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는 거, 요거를 뭐라 부른다? 요게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라 부릅니다. 명칭 되게 중요해요. 아셔야 돼.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됐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토지 표시밖에 없어요. 내 토지에 지목을 바꿨다. 면적이 바뀌었다. 그럴 수 있죠. 그때는 요 지적 공부 바꿔야죠. 먼저. 그럼 이제 바꿔놨고. 그럼 등기소가 토지 표시 바뀐 거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이때 알아야죠. 이때 이제 반대로 이제 지적 소관청에서 등소 알려줍니다. 요걸 이제 이렇게 불러요. 여기를 등기 촉탁 그래요. 등기 촉탁. 그래서 이제 자, 명칭. 다시요. 이제 지적 소관청에서 등기소로 토지 표시 바꿔 알려준다. 요거를 뭐라 부른다? 등기 촉탁. 촉탁이란 말은 뭔가 하면 이제 국가 기관에서 등기를 신청한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촉탁이라 불러요 이제. 그래서 그럼 두개 제도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자,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에 장부가 두개 있다. 등기부도 있고 지적 공부도 있고. 이게 앞으로 권리 관계는 뭐가 기준이고? 등기부. 토지 표시는 지적 공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자,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 먼저, 지적 공부 먼저. 그때는 등기 먼저 바꿨고. 등기소가 지적 소관청에 소유자를 바꾸라고 알려줍니다. 이게 뭐다?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됐고. 두 번째는 토지 표시 바뀌면 그때는 등기 먼저, 지적 공부 먼저. 지적 공부를 바꿨다. 그럼 이제 등기소가 토지 표시 바뀐 걸 알아야죠. 이때는 지적소관청에서 그 알려줍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 등기촉탁. 그래서 이제 요두개 제도를 통해서 이제 대장과 등기의 양자의 불일치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요 표는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제 자주 이제 등장하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자 보세요. 특징이 막 외우실 사항들은 아니었어요. 기본 용어들 정의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 보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기본 용어 뜻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